양준호 선수는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공에 대한 부분을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를 끊었고요. 정말 좋은 태클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성남이 좋아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후방에 수정을 많이 돌려서 일단 오늘은 이후에는 빡 속도로 상대 후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었던 서로세팅의 마무리 때문에 성남의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주는 그런 특정감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름 축제를 가운데 성대가 되었고요. 심판청에서 지금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고 지금 총재 벤치 쪽에서는 상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리스트를 뜨겁게 하고 그리고 중국 청주의 벤치 쪽에서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도 사실 득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득점이 있었을 텐데 리그에서 득점이 없었는데 상황 공의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 청주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김준훈이 이 중요한 순간에 곧바로 동작골을 넣습니다. 사실 올 시즌 많은 실점을 했었던 선수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또 팀의 중요한 동작골을 기록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후반전 교체 페인트와 함께 그리고 시작과 함께 동작골을 기록했다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리그에서 양 팀의 경기를 또 오버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교체 투입된 선수는 아닙니다만 교체 이후에 지금 바로 효과를 본 멋져졌고요. 이 패스 들어간 이강한 선수의 투입 효과. 양준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면서 했다는 부분도 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원정 서포터즈 울트라스 NNN을 뛰어넘게 했던 충북 청주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